재밌어? 그 지금부터 한 시간 쉬면 나을 것 같아? 회식해보자. 네? 회식해보자. 아, 네네. 회장님 멀미 안 해? 멀미 안 먹었어? 먹은 적 있어? 오늘 점심이 그거였었잖아요. 그 이모님표 제육볶음 어땠어요? 맛있었죠. 그 롤티어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? 오늘 식사에 만족도? 아버님 건 항상 책임져줘. 체열 몇 점? 기원이 형 어? 체열 몇 점? 8행 하던가. 지금 500점. 컨디션 어때? 컨디션? 근데 얼굴이 많이 빨간데? 혈액은 먹었어? 배고나 안 먹어. 머리 지금 먹은 거 한 번도 없어? 네, 한 번도 없어. 머리 아픈 건 없는 거야 지금? 그 미간 살짝 아프다? 확실히 초반 나이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. 썬 모습이었는데요. 그것도 젠지의 딜라이트 명통 해보자. 명의 힘으로 네. 명의 힘으로 그냥 물을 넣고 요리한 것 같다는데 과로를 바로 철권 프로게임 울산에서 나중에 철권 가르쳤어요. 아 저도 롤좀 가르쳤어요. 아 진짜 저 방송 아프리카 많이 하니까 아 컨텐츠요. 어 좋은데요? 아 영광입니다. 아니 저 영광입니다. 왜 철권 프로들이 다 심해 감독님 좋아해가지고. 아 진짜요? 철권이랑 톡방에서 맨날 그래요? 저 진짜 독특이 게임 관심이 살짝 있어요. 저 오늘 여기 온다니까는 한 번만 뵙고 올 거 안 되냐 그래가지고 한번 잘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반갑습니다. 네.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오늘 철권 팀 역사상 롤 직관 처음 온 거 같은데 처음 왔을 때 의미 있게끔 방동이 이기면은 저 스스로 되게 뿌듯해할 것 같아서 오늘 방동 좀 제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. 큰 목소리로. 방동프리스 화이팅. 정말 다크호스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상황인데 태윤 선수가 좋은 별명이긴 하지만 저희는 네. 곧 강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거든요. 그들의 무궁한 발전 기대하겠습니다. 얘들아 못한 사람이 한 번도 없어. 다 잘했어. 고생했어. 그 인게임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못한 건 하나도 없어. 못한 게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. 정신 괜찮아? 멘탈이 좀... 아니 이 판은 못한 게 없어요 은재야. 그렇게 말했는데 이 판 근데 진짜 단 한순간도 못한 게 없어. 돌아왔습니다만 우로도 왔고 달리길 악어도 먹을 생각인가요? 달려들었으면 넥서스가 결국 이렇게 파괴됩니다. 시즌 나 두 번째 방 끝나고도 다리 후두후두 굴었어. 우와. 지는 저렇더라고. 이게 운만 좋은 게 아니라 잘하니까 운이 따라오는 거야. 파카 그냥 본 적이 봤어요. 방송 그 유튜브 봤어요. 유튜브. 파카가 맨날 진으로 섰었을 때 딱! 그 정도 멋있어. 그거 한 번만 해줘 제발. 와 총이 또 몇 개 넘은 거야? 두 개 넘었어? 저건 저도 넘어요. 너무 오빠야? 저건 저도 넘어요. 초빙처럼 하란 말이야. 너 페이지씩 못 봤어? 어, 초빙 저기서 또 멋있네. 잘한다. 아니, 대호 형 말 안 하셔도 돼요. 제가 잘 기억나요. 형은 맨날 오. 맨날 오셔? 맨날 오. 티켓팅의 신이요? 형 조용히 하라. 뭐야? 근데 관중 속에서 이렇게 섞여있잖아. 관중 안 보이는데? 아, 난 서브여서 맨날 하라. 맨날 나는 코칭 코스도 안 갔어.
안타까운데? 난 여기서 봤어. 이길 수 있지. 기다처럼 봐. 미안한데. 염내처럼 해. 아, 맞냐. 왜? 너 소비만큼만. 나 나 불정만큼만 하면 안 돼. 지금 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데 한 번만 한 번만 이제 다 엇박이 안 나고 다 맞아 떨어지면 뭐 그때부터는 편하게 하는 법을 알 것 같은데 편하게 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그냥 스크림 할 때 어떤 생각하면서 해? 그냥 뭐 게임 생각밖에 안 하잖아. 흘러가는 대로. 아 그래서 될 때는 절대 지면 안 된다. 내가 죽으면 안 돼. 뭐 어쨌든 어떤 경직돼 있는 사고가 있으면 안 돼. 대회랑 스크림이랑 완전 동일해야 돼. 대회에서 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던 어디? 걸을 때 이렇게 걷는다니까. 이렇게 걸을 때 되게 걸을 때 이렇게 걸어도 고장 났다니까. 속도가시처럼 걸어. 나 하나도 유치가 안 됐어. 해보자. 이미 말투에서부터 유축이 되겠구만. 뭘 해야 할지도 몰라. 스크림이랑 대회의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좀 약간 굳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기량의 문제기도 하겠죠. 감독이 선수가 경기장에서 또 경기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환경 조성을 해줬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애초에 안 되는 본질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로 모여서 경기력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라 그 톱니바퀴가 한 번만 맞아 떨어지면 이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 실력에 맞는 경기가 여기 나오게 되면 그때 진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죄송해요. 감사합니다. 비웃네!